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달콤달콤 달달이 달콤이에요. 양이 좋고 집사 유진이에요. 언니, 오늘은 뭐 해요? 네, 오늘은 아주 다양한 랜덤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코스튬을 입어볼 거예요. 자, 그럼 유라를 따라오실까요? 네! 서로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해주는 거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괜찮죠? 네. 언니가 네. 저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겨울왕국에 안나 어때요? 안나 어울리나요, 여러분? 지금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옷을 네. 입을게요. 저 추천해 주세요, 유라. 라푼젤 옷은 어떠신가요? 라푼젤도 좋아요. 라푼젤 입을래요. 우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요? 그럼 유라는 백설 공주. 잘 어울려요. 우와. 자, 그러면은 변신을 하고 와볼까요? 네. 짜잔!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하고 왔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볼까요? 네! 쥐의 천적은 고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세 말고 양이 초코! 좋아요. 몇 마리? 세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찌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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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다
다섯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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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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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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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맞네! 맞네! 야! 양이 초코 지싸가 걸려버렸네. 자, 우리 양이 초코 지싸님 네 번을 먹어요. 여러분, 화요일 밤 11시 미스백 많이 봐주세요. 다 먹었다. 언니 최고. 이번 게임은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질문을 하나 뽑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할 건데 답을 할 때마다 이 폭탄을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돌리다가 퐁 하고 터지면 그 사람이 이 레몬을 먹어야겠죠? 라푼젤 언니가 뽑아요. 그래 볼까요? 언니가 먹을 것 같아요. 자, 언니가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자, 시작합니다. 애기 흉내. 삼겹살 많이 먹어. 삼겹살 잘 굽기. 마라탕 먹기. 마라탕 잘 끓이기. 고음. 성대모사. 저음. 노래. 춤. 와! 와! 근데 레몬이 언니 얼굴 반만 해요. 여러분, 그러길래. 막아볼게요, 레몬. 힙합으로 해도 돼요. 라푼젤 언니가 인생의 신맛을 방금 누구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와 남자 목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세요? 와 언니 우와. 진짜 힘들게 일하시네요. 그쵸. 아 이거 진짜 저희 앞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유라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손을 넣으면 거기 뭔가 있겠죠? 이제 촉감으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안나가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안나님부터. 아,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뭐야? 뭐가 있길래? 굉장히 기분이 별로야. 이거 뭐야? 어머, 람프들 무서워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돌잔치에서 네. 잡는 돌잡이 느낌이랄까? 이거는 저를 자꾸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 누가 끌어당겨? 안나 지금 연기하는 거죠? 아니요. 진짜예요? 예! 역시 언니, 안나 씨. 우리 집에 있는 거다. 평범하게 들어있다고. 근데 이게 어딘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둘러싸인 게 촉감이 되게 별로예요. 꼭 해보세요. 네. 좋은 걸 잡으셨네요. 그러면 언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하면 되나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자,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아, 한번 네. 손을 넣어볼게요. 네. 이게 뭐야? 응? 진짜예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뭔가 집었어요. 집었는데 이걸 꺼내도 될까? 아, 이거 뭔가 기분이 더러워요. 어떡해, 언니가 더티해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는 적 없잖아. 우리 친구들은 놀랬겠다, 징그럽다. 너무해. 아, 백설공주 너무 놀랐어. 어, 큰가 보다. 아, 잠깐만, 쥐 아니야, 쥐? 덫에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 꼈어요. 구독자 친구들은 이 노래를 모를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해줄게요. 네. 이 곡은 MBM 미스백에서 투명소녀라는 곡을 제가 인생곡으로 얻었고요. 오늘은 이 곡을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엄마 아빠께도 이 노래 꼭 스밍해달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I got a friend 늘내 밤은 내 함께 사는 귀염 눈인 양이 좋고 그 애만 보면 걱정이 없어 낮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오늘도 나는 혼자 버스타 혼자 걸어가 홀로 불을 켜고 하루 시작했지 정신없이 살다 거울 앞에 서면 슬프면 말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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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투명소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안에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네. 가위바위보를 진행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근데 이게 이긴다고 네. 좋은 게 아니네요. 먼저 고를 수 있는 특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역시 네, 역시! 이겼는데 뭔가 잘 골라주세요. 유라는 내 건데 가까이 드세요. 슝슝슝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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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들어보고. 왠지 여기 제일 따뜻한 게 갓 나온 돈가스일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과연 돈가스. 진짜 돈가스일지. 그리고 저는 여기 지문이 많이 묻어있는 걸 보니 음식이 여기 들어있을 것 같아. 그럼 라푼젤 선택? 지금?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다. 진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열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저도. 정말 너무 똑같이 만들었네. 우와. 아서 빠져볼 수도 있어요. 제일 비싼 거다. 이거 먹으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승아빠 유라가 한번 그러면 먹어봐야겠어? 마침 제가 못 찾는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앞에 이렇게 세 개의 쟁반이 놓여 있어요. 여기 안에 매운 라면도 있고 짜장라면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번에 누나가 졌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라푼자야? 먼저 정하시죠. 저는 이렇게 해봐도 되죠? 네. 근데 이게 라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게는 다 비슷한데 저 이거 할래요. 아우, 좋아요. 네. 그럼 저는 제 앞에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유라는 선택권이 없네요. 근데 또 유라언니 먹는 거 맛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열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짜잔! 매운맛 불닭 볶음면이 나왔어요. 저도요. 근데 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아 그럼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드세요. 또 안 넘어오네. 네, 말 잘 들을게요. 우와 이렇게 저희 앞에 맛있는 라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우와 맛있겠죠.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와. 백설공주가 한번 한 입 먼저 먹어볼게요. 와, 백설공주가 짜장면 먹는다. 백설공주도 짜장면 먹나요? 아, 그럼요. 백설공주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백설공주는 먹방 찍는다. 우와, 잘 먹는다. 너무 맛있다. 라푼젤 먹어보세요. 라푼젤 언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우리 안나 언니 드셔보세요. 아 안나 먹겠습니다. 우와 잘 먹는다. 맛있네. 간이 딱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몇 세 이상이에요? 이상한 경우 안 써있을 텐데. 이거 써야 돼. 몇 세 이상 먹지 마시고 써야 돼 이거. 안나 지금 코에 땀 나요. 귀까지 빨개진 것 같은데요. 맛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공주님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해봤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언니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명소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키즈 채널에 꼭 이렇게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양이 초코 집사 그리고 달콤이 또 미스백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라도 정말 이 예쁜 공주님들과 같이 게임을 해서 정말 즐거웠고 정말 좋은 이 투명소녀라는 곡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미스백과 유라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유라와 동화친구 구독 누르고 재밌는 동화 들으러 와! 유라와 동화친구